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을이네. 상현 씨 왜 그래요? 아니 저 약간 좀 가을 타나 봐요. 갑자기 이 추워진 바람에 약간 몸도 좀 움츠리게 되고 뭔가 약간 좀 기분도 약간 다운되면서 축 처지는 느낌. 다들 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아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가을 여행 가요. 가을 여행? 어디 어디? 어디로 갈까? 일단 가자 가자 짐 싸야 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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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계절 가을 타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시라. 감성은 기본, 출출함은 벗어던지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을 채우는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살랑살랑 가을바람 따라 마음을 채우기 위해 찾아간 곳. 강이 마을을 휘들어가는 무선마을. 이곳에 오면 한 번쯤은 걸어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 외나무다리입니다. 무선마을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이 외나무다리. 어우, 근데 직접 걸으니까 약간 무섭다. 이야,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다리였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안 무서우셨을까 이게? 사람 한 명 겨우 걸을 수 있는 불편한 다리지만 여전히 마을 명물로 통하는 외나무다리. 잦은 파손에 새로운 다리까지 생겨 이제는 교통로보다 관광지로 더 유명한데요.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인기 만점입니다. 다리 걸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 물이 있는데 살짝 무서웠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은근히 물살이 맞아요. 느껴지니까. 네. 아니, 엄마는 좀 어떠셨어요? 저기 물살 센 데는 겁이 나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서 건넜어요. 아우, 네. 근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을 가려면 이 길만 써야 됐대요. 그 옛날 사람들은 짐도 많고 이렇게 건넜을 텐데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좁고 위험해 보이지만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외나무다리. 무선 마을에서는 이 다리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 혼례를 보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외나무다리 가마를 들고 야 저걸 어떻게 건너시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우리 남편이 혹시 보고 있다면 왜 나는 가마를 태워주지 않았는지. 아,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와. 마을 밖으로 왕래가 적었던 시절 가마로 모셔온 신부는 그야말로 귀한 손님. 특히 홀례가 있는 날이면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하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참 좋아 보이죠? 이렇게 전통 홀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홀례를 원래는 볼 수 없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뜻깊은 시간이 됐어요. 사실 이런 전통 홀례라는 게 저희도 잘 보기 힘든 거였잖아요. 좀 낯선 풍습인데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결혼할 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전통 홀례가 이렇게 오랜 절차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 무선 마을에서는 전통 홀례가 정말 큰 잔치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맑은 물과 풍광 좋은 외나무다리. 가을을 느끼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마을 곳곳에 펼쳐진 옛스러운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 고택들만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흙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 돌담. 과거 외나무다리로만 외부와 소통하던 무선마을. 그 덕분인지 마을 곳곳에선 지금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여행을 또 알차게 즐기다 보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맛집 아니겠습니까? 또 잘 먹어야 되거든요. 또 영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풍기 인삼. 인삼 스멜 느껴지는 맛집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 감성으로 마음 빵빵하게 채웠다면 이제는 배를 채워볼 시간.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국밥. 그 중에서도 갈비와 인삼을 넣어 국물 맛이 일품이고 싶습니다. 진짜 실하죠. 와, 인삼 갈비탕 이름답게 인삼이 이렇게 딱 보이고 인삼 향이 확 느껴집니다. 뜨끈한 국물에 속을 달래고 야들야들한 고기에 김치까지 더하니 입이 절로 커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근데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이 인삼 향이 더해지니까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콧물이 많이 나오고 막 꿀쩍꿀쩍 거렸거든요.
내일 싹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진짜. 코로는 인삼향에 입으로는 고기육즙에 빠지는 그 순간 이것이 가을이로구나. 완뚝. 야 진짜 원기보충을 오늘 완전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 타는 거 없어졌어. 취소 취소. 감독님 덕분입니다. 자 오늘 여행 그럼 끝. 여행 끝 아니고 아직 스릴 넘치는 게 남아있어요. 스릴 넘치는 거요? 감성 채우고 배도 채웠다면 즐거움도 빼놓을 순 없죠. 근데 영주에 뭐가 있다는 거죠? 스릴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스릴 있는 거? 스릴 있는 거? 허! 설마 저거예요? 대박! 어머머머머! 전체 높이 18m, 총 103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익스트림 놀이 시설 얼마 전 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용 동의서 작성은 물론 안전 장비도 챙겼다면 사전 교육을 빼놓을 순 없겠죠. 시설 이용을 위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앞뒤 이렇게 펴셔서 저처럼 이렇게 마주 볼게. 잡아주십시오. 열린 것을 항상 와이어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볼록 튀어나온 곳을 쏙 집어넣어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반대쪽이 열립니다. 자 그럼 안전 교육도 받았겠다.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다양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레포츠 시설. 덕분에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힘들고 대신에 너무 재밌었어요. 맨 위에 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맨 위에 밑에까지는 그럼 괜찮았어요? 거기도 무서웠어요. 오랜만에 같이 나와서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나 안전하겠지? 무서워! 어떡해! 와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못하겠는데요? 와! 나야 앞을 보고 바닥을 보지 마. 나야 난 할 수 있어. 그나저나 위에 경치는 어때요? 딱 여기 올라오니까 또 굉장히 멋진 풍경들이 보입니다. 지금 저 뒤로는 그 영주댐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진짜 초록초록 숲속 같아요. 자연 속에 그냥 쏙 들어와 있는 느낌? 와 이거 어떻게 가? 선생님 저 포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리포터님 응원합니다. 잠깐만. 포기라뇨. 이만큼 안 포기. 포기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이 저 대신 모든 걸 누려주세요. 1층부터 4층까지 코스별로 다양한 단계가 있어 자신의 능력껏 즐길 수 있는 곳. 포기하는 이가 있다면 끝까지 즐기는 이도 있다.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 마지막 종을 치는 사람. 참 대단하네 그려. 유일하게 꼭대기까지 가셔서 종을 치셨어요. 그냥 종이 있으니까 저건 내 목표다. 무조건 저 종만 치겠다. 응. 아빠 평소에 귀신이 갈 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되게 용기가 있고 안 무서워요 별로. 야 이거는 보통 아빠가 우리 딸은 용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딸이 그런 칭찬을 또 해줬네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디 많이 다니시나 봐요. 네 뭐 때묻지 않은 거 없고 자연환경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용주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달달해지는 계절 가을, 경치 좋은 풍경이 있고 건강한 음식이 기다리며 짜릿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영주에서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자연을 즐겨보는 시간. 너무 의미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구운 고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제주에서 만나는 친환경 캠핑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우 알록달록. 지난 10월 10일 동북
북촌풍력발전단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버스. 참가자들의 이동수단부터 남다르죠.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리사이클해서 만드는 체험이나 전기자전거나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일반 캠핑이랑 좀 다르게. 제주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도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캠핑이라니 일반 캠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계시는 이곳은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고요. 여기는 2015년 8월에 준공해서 일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은 2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5기로 구성되어서 총 30메가 용량의 풍력설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5월 1일 날 CFE2035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 이번 행사의 이름이 아리백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리백이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이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에 필요한 전력들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그 발생점인 자연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전된 전력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전기 자전거까지 즐겨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하는 건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캠핑이죠. 점점 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 기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분리수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자꾸 뭘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불 올렸다고요? 제발 내일만큼은 날씨가 좋아라.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OX 퀴즈 라운드 참석하실 분들은 자리에서만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X는 X 크게. 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배워보는 시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다음 문제는요.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이다. 자,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개발위원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삼행시를 해주시는 분께 선물을 세트로 드릴 겁니다. 자, 동. 동쪽에 복. 복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리. 이곳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분 혹시 지원자 받으십니까? 북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촌. 촌이라 말하지 마라. 여기는 굉장히 힙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마을. 리.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알리백 화이팅! 너무나 멋지게 선물까지 전달해드리고 센스 있는 삼행시로 상품 받기도 성공! 문제를 풀며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박 2일로 캠핑을 즐기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캠핑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가 최초로 들어온 단지입니다. 제주 바람의 길을 연 동북 북천 풍력 발전단지. 자, 그 주변은 곶자왈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주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곶자왈에서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사운드 워킹 체험인데요. 자연의 소리를 온전하게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기기를 양쪽에 여기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관절 부분에 헤드셋 줄까지 다 푸신 분들은 풍력 발전기의 부드러운 회전 소리와 고자왈 속 자연의 소리들이 어우러져 내가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귀뚜라미 소리가 의외로 되게 크게 들렸고 이름 모르는 작은 새일 것 같은 그 새의 찍찍이밈 그런 것도 들리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미세하게 들리고 해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숲을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돌아다닐 때는 솔직히 제 다리로 걷는 소리, 풀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생각보다 그 새 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되게 많이 존재했구나라는 거를 느껴가지고 되게 좀 같은 숲인데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들어서 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 캠핑장에서는 업사이클링 활동이 한창이었는데요.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마대자루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포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새롭게 물통 주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짜잔! 세상에 하나뿐인 물통 가방 완성입니다. 디자인도 뭔가 힙하지 않나요?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캠페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활용하고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면 쓰레기도 줄고 자원도 쉽게 고갈되진 않겠죠? 이분들이 또 자르고 남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작은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파우치인가요? 예, 파우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분리수거는 하지만 뭐 만족스럽지는 않죠. 무심코 버려지는 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을 느끼고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에도 재생에너지가 빠지면 섭하겠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그릴로 바비큐 파티가 펼쳐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누리는 것들이 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서는 다 이제 랜턴 이런 거 다 챙겨오는데 우리가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텐트마다 켜진 환한 조명도 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그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과연 뭐를 위해서 불을 많이 켜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함께한 특별한 시간, 아리백 캠핑. 오늘의 경험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양옥집이 보이나요?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황인혜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우와,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네요? 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허! 우와! 허! 어머! 여기도 열리나 봐요. 우와! 우와! 완전
시원하다. 이네 씨. 어? 누가 저를 부르는데요? 이거 또 올라가야 돼요? 어, 오늘 등산 코스인가요? 누구세요? 남자가 그대를 사랑. 어머, 영미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꽃 왔대요. 무슨 일이에요? 꽃도 들고. 아, 이거 가짜 꽃 아니에요? 아, 진짜 꽃이에요. 가짜 시럽. 옆에 있길래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또 여기 옥상이잖아요. 근데 특별해요. 이 주택을 카페로 개조한 옥상인데 어때요? 주위 다 주택가죠? 오, 주택가구나. 와, 뷰 장난 아닌데요? 옥상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영화 보기 어때요? 포장마차의 낭만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옥상이 이렇게 즐거운 장소였나요? 여러분도 빨리 올라오세요. 옥상에서 놀아볼까? 옥상에서 티타임. 이런 낭만 얼마만이에요.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는 지금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와, 어때요? 원래 도심 속이 갑갑하잖아요. 이렇게 옥상 위에서 이 도심 뷰까지 어때요? 와, 진짜 많은 카페 가봤는데 이렇게 딱 트여가지고 가을 바람도 맞고 심지어 햇빛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힐링이 되죠. 노을 속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옥상 놀이터를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한가운데 영화관이 있다고요? 네, 제작 사무실 겸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심의 이런 숨은 보석 같은 공간 너무 매력적인데요. 10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에서 예술 영화도 상영하지만 독립 영화도 볼 수 있으니 소중한 곳이죠. 전주국제영화제도 함께하네요. 아늑한 분위기 현안하죠? 와, 이거 너무 편한데 일반 시민도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이곳은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고요. 영화 제작하는 친구들은 시사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테이블도 있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봐요. 와인도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고, 네네, 음식들을 드시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옥상 영화관으로 오면 아주 좋겠는데요.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지고 영화 플레이 버튼이 눌러지면 우리만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옥상 텐트 안에서 감상하는 낭만 색다르겠죠? 영화 보고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와, 엄청나게 멋진 이 분위기에서 영화 보고 계시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데서 영화를 보면? 일반 극장에서 보던 것보다 더 새롭기도 하고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더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색다른가요? 네, 근처에서 이런 분위기 내는 극장을 제가 아는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늑한 분위기도 있고 무엇보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분위기여서 좀 저는 종종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선 역시 팝콘이 빠질 수 없는데요. 단짠단짠 팝콘 챙겨 조명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옥상에서 영화를 봅니다. 우리 사내연애 하나 보다. 아, 그런가 보네.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밤입니다. 와, 이네 씨 어떠세요? 옥상에서 조명과 영화와 맛있는 팝콘까지. 아, 제가 사실 영화관 알바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영화를 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보면서 확실히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 맞아요? 캠핑온 거 아니죠? 옥상 영화관은 파는 간식도 있지만 음식을 가져와도 된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따랐대? 향기와 분위기로 낮보다 아름다운 오감이 즐거운 밤입니다. 영화만의 그 어두운 분위기도 있지만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진짜 좋은 거는 위에 한번 보실래요? 오, 달이 진짜 머리 위에 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달빛 영화관이 이런 거구나. 네, 이민 씨, 저희가 방금 옥상 카페 그리고 옥상 영화관 다녀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이어서 이 밤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죠? 이 밤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곳?
이 밤을 부여잡고 가는 곳. 어이 친구, 옥상으로 따라와. 와, 진짜 이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 이건 뭐죠? 아, 또 올라간 데 감성이 있어야겠죠. 와. 에이. 와. 엘베가 없어서 죄송하대요. 그렇죠. 아, 힘들어. 어, 어떡해. 올라오느라 안 힘드셨어요? 아, 너무 멀어, 높아. 아니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낭만 있잖아요. 멋있고 아마 올라오시면 설렐걸요. 4층이라 너무 힘든데 올라오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 후회는 없다? 네. 아, 후회 없어요. 저희 집 올라오면. 후회 없을 옥상 포장마차의 낭만을 아는 사람들. 하루의 피곤을 풀러 이미 자리 잡으셨네요. 이 시대의 청춘들도 함께 모여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위기 자체가 옛날 우리 살았던 동네. 지금 이렇게 딱 막힌 그런 공간보다는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선선히 불고 오픈돼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시끄럽지 않고. 불을 켜고 손님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포장마차. 요리에 숨은 고수들이 많죠. 선선한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너무 맛있고 포장마차 이모의 음식 솜씨에 반해 젓가락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와, 와 진짜 잘 드시는데요? 아 근데 진짜 여기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데리고 오면은 바로 그냥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구나. 아. 진짜 맛있긴 한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바로 저 달이지 않을까. 최고의 안주는? 바로 달. 달. 선선한 바람 맞고 맛있는 음식 먹고 경치 구경하고 아 완벽하네요. 우리들의 추억을 깨우는 장소 옥상. 언제 올라갔었나 아련하신가요? 옥상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지난날의 향수를 떠올리며 웃음이 절로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우리 같이 놀아요. 행복함이 옥상에 있답니다. I know what I deserve. I deserve the whole damn world. 사랑하는 찐 맛집. 동네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깊은 맛을 찾아 11번째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반장님,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완전 와. 가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곳에 저를 데려와 주셨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예쁜데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한옥에 올 때 한복을 좀 입고 왔어야 했나 봐요. 아... 감독님, 한복 넣어주세요. CG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쁜 한옥에 온 걸 보니까 오늘의 네. 메뉴 한식인가요? 이건 제가 뭐 트릭을 할 수 없는데 네. 뭐 당연히 한식이고요. 네. 오늘은 궁중 요리를 이수하신 기능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오늘 좀 장소가 특별하다 싶었는데 우리 네. 요리를 또 만들어주신 분이 기능장이시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특별한 한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공복 유지했잖아요. 네. 넉넉한 옷 입고 오셨죠? 아, 저는 뭐 늘 넉넉합니다. 저 아주 여유 있는 네.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네. 얼른 그럼 오늘의 메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소중한 우리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정식. 전통의 맛, 건강한 맛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박미숙 명장의 음식을 맛보러 갑니다. 궁중음식과 전통 조리법을 바탕으로 차려진 푸짐한 한식 한상 받아보실까요? 반장님, 일단 여기 오는 입구부터 너무 한옥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이 가을의 정취와 되게 잘 어울리는 고즈넉한 느낌 딱 올 때부터 느껴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펼쳐진 장독대들 이게 또 촥 펼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여주인공 느낌?
네, 오늘 여주인공 같네요. 특별한 공간이니까 메뉴가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메뉴일까요?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스 요리. 코스 네. 요리! 와, 제 첫 코스 요리인데 오늘도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코스 요리면. 무려 15가지가 준비됐습니다. 15가지요? 네. 와, 이거 오늘 진짜 넉넉한 바지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15가지 코스 요리라고 하니까 또 반장님의 좀 설명이 궁금해져요. 오늘은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네. 조리 기능장이시자 조리 명인이신 원장님한테 소개받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원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원장님.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오늘 또 코스 요리로 15가지 메뉴나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특별한 메뉴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올 때 보니까 일단 장독대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 사실 15가지 좀 음식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준비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한식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식재료 계절에 맞는 거를 다 이렇게 이용하고 또 저희가 이제 텃밭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자연 농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즉석으로 필요한 것들은 쓰면서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된장, 젓갈 이런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이 좋은 환경에서 발효를 시켜 갖고 음식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드시고 나서 어우 속이 참 편한 것 같아요. 뭐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와, 아니 설명을 듣는데 배에서 톤종이 치는 거예요. 너무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진짜 조금 배가 고파져서 네. 지금 이제 음식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 등장. 우와, 감탄사가 절로 터지는 화려한 음식들이 나왔는데요. 버섯 전골에 구절판, 대하찜과 궁중잡채, 그리고 육전까지! 첫 번째 코스부터 보는 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와, 반장님! 네. 진짜 대박!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지금 구절판부터 코다리 튀김, 네. 불고기, 대하찜에, 이거 뭐야, 육전에다가 버섯 전골에다 이 더덕? 더덕구이? 네, 더덕 오늘 첫 도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차림 역시 네. 대박인데요? 여기 다 나온 거죠? 다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총 오늘 15가지라 했으니까 네. 아직 한참 더 남았죠. 일단 너무 기대되는데 얼른 네. 먹어볼까요 저희? 네. 침이 지금 저희가 여기 침이 여기 좀 보여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네. 먹어봅시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푸짐한 한상. 젓가락 가는 것부터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요. 한입 먹을 때마다 유나 씨의 동그란 눈이 더 커지는 걸 보니까 우와 진짜 맛있나 봐요. 근데 아까 장미를 직접 담그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자극적인 맛있는 맛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데 또 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 이제 장을 담그는 게 유나 씨가 지금 얘기했는 딱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적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건강하고 깔끔한 맛. 두 번째 코스도 등장. 식사를 위한 반찬들이 놓였네요. 와, 반장님. 아니 네. 진짜 아까도 너무 푸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저 좀 조절해서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아, 저희 오늘 네. 새로운 촬영입니다. 아, 그쵸. 다음 방송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가게 온 거죠, 저희? 아니, 저희 15가지 코스라 들었는데 네네. 반찬이 너무 많아요. 아, 15가지 코스 중에 네. 식사 코스가 있는데 아~ 식사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김치라든지 이런 궁채나물, 뭐 버섯, 뭐 애호박, 뭐 매실! 매실장아찌. 와, 너무 맛있겠다. 그런 것들은 그냥 포함되지 않은 게 15가지니까 뭐 반찬까지 다 합치면 뭐 그럼 또 2차전 한번 푸파 가볼까요? 네, 가셔야죠. 가자! 비교적 가벼운 요리들로 첫 번째 코스를 마쳤다면 이번엔 본격적인 식사 코스! 닭 마늘구이와 소갈비찜에 영양밥까지! 어느 것 하나 거를 것이 없는데요. 어머나! 감태 위에 코스모스라니! 식탁에 가을이 찾아왔네요. 따라라. 아니 꽃이 지금 아,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생각났다.
따라. 이렇게 하고 먹어도 될까요? 오늘 또 제 조건 날이잖아요. 괜찮죠. 컨셉 괜찮을까요? 네. 괜찮은데요? 어때요? 머리에 가을꽃 한 송이 꽂고 먹는 소갈비찜. 동공이 절로 커지는 이 맛. 이야, 설명이 필요 없네요. 속이 편안해지는 할머니 집밥처럼 배부른 줄 모르고 먹게 되는 전통 한정식. 마지막 후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주 완벽한 식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 줄 평할 게 진짜 좀 많았잖아요. 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어요? 제스처 한번 취해볼게요. 오늘 랩인가요? 네, 이제 랩, 래퍼 같나요? 네, 좀 모자까지 래퍼신데, 네. 상다리는 부러지고 바지는 풀어지고. 예! 느낌 좀 나요. 힙합이다. 유나 씨는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도 먹으면서 생각했었던 게 와, 이건 진짜 하루 종일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푸짐하게 차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려면 24시간이 모자라. 어때요? 24시간이 지금 모자라다고요? 거의 걸그룹이네요. 거의 그렇네요. 오늘 아주 너무너무 완벽한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에서 맛보는 우리의 전통 음식들. 건강한 재료들 아낌없이 넣어 만드는 푸짐한 한정식으로 올가을 막 깊은 여행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문화도시 공주에는 특별한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공주 시내 6개 갤러리에서 동시에 마련되는 공주 그림 상점로. 공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갤러리의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관람객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 작가들은 더 왕성히 활동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하시는 분들도 전시 기회가 많으니까 갤러리의 이제 문턱이 좀 낮아진 느낌? 그림이 판매되면서 작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대중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죠. 올해에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2024 공주 그림 상점로를 찾아갑니다.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공주 가명길 예술특화거리. 이곳에선 지난 8월부터 특별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공주 그림 상점로인데요. 6개의 갤러리에서 동시에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관람객에겐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관람객과 미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아트페어죠.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람객과 작가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10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참여 작가의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과 11월 올해 두 번의 미술 장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주 그림 상점로를 시작하고 자리 잡기까지 지역 갤러리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또 지원금 혜택이 매년 계속 이어지면서 미술도시 공주로 뿌리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공주 그림 상점로를 통해서 예술과 대중의 거리가 좁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공주 그림 상점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라서 소장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지역 작가의 그림을 한 점은 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술품을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또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공주 그림 상점로. 작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갤러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580여 점의 작품이 소장자를 만났고 작년에도 1억 2천억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폭넓은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장르의 그림들 또 볼 수 있는 기회고 사실은 이제 공주의 관광차 오셨다가 또 그림을 한 점, 두 점 이렇게 소장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공주의 그림 상점로가 나름대로 공주에서 내지는 근교 도시에까지도 확대되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죠. 공주 그림 상점로가 시작된 첫 해부터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왔다는 이은하 화가. 회화 작품에 나전과 오칠공예를 도입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다채로운 회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대학 때 금속공예를 전공하면서 마감재로 오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작품은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진 않고요. 그냥 일어나서 창문 열었을 때 보이는 눈에 담을 수 있는 풍경?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오칠. 작업 과정도 쉽지 않아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진행 중인 공주 그림 상점로에선 이은하 화가의 작품들이 계속 완판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공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죠. 제 작품을 이제 한 달에 세 작품씩 출품하고 있는데요. 전시 기회도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소장자들도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서 그림 상점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많이 소장해 주셔서 나름 뿌듯한 것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소장자들이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또 반응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에 더 열심히 하는 활력제가 되고 있어요. 공주에서 수십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전병훈 화가. 한지에 수묵화를 그린 후 다시 나전을 새기고 오칠합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죠. 고된 작업이지만 자신만의 화풍을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작품이 수묵화 하면은 뭐 한국의 전통 이렇게 한국화의 수묵화인데 그 오칠을 이제 접목시켜 보니까 뭐 주위에서 제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좀 일반 수묵화 같지 않고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가 봐요.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전병훈 화가의 수묵채색 오칠 회화. 작년부터 공주 그림 상점로에 출품되고 있는데요. 작품이 새로운 소장자를 만나면서 매달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술가들 특히 시각 적인 이 미술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상점로에 이렇게 출품하면서 그림이 판매되면서 작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는 대중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죠. 공주문화재단에서는 그림 상점로 주간에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작품가의 50%를 차등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주에 방문한 관광객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미술품의 절반 가격에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 결과 작품의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공주 그림 상점로가 활발해지면서 미술 도시 공주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흐뭇하기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찾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7명인데 이 7명 아이들에게 예술품을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과 맞는 그림을 찾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미술관에 가는 걸 그렇게 흥미로워하지 않았는데 작은 소품을 사면서 미술관에 가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한답니다. 공주는 그 문화예술 관광도시잖아요. 자연 비엔날레도 있고요. 그 계룡산 철화문점 도예촌도 있어서요. 그런 걸 이제 관광 상품 패키지로 해서 지붕 없는 아트페어 형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한다면 이 원도심도 살고 이 공주시의 종합 패키지의 그 미술 상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공주시 미술 상점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더 확대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에게는 자신의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관람객에게는 소중한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기회가 되는 공주 그림 상점로. 10월과 11월 마지막 주 공주 예술 특화거리에서 2024 공주 그림 상점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